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축제 주무대 영화의 전당이 있는 해운대 일대를 벗어나서 이 부산 지역 곳곳을 찾아가며 영화제 감동을 직접 전하는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인혁 기자입니다. 공원을 행진하는 음악대와 함께 산책길의 시민들은 흥겨움을 더합니다. 무대에선 음악 공연이 펼쳐지고 한편에 세워진 커다란 야외 스크린으로 영화 상영이 이어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찾아가는 영화제 동네방네 비프 프로그램입니다. 축구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 영화도 볼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색다른 그런 악기 공연도 보고 악기도 엄청 좋아하고 또 영화도 보여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영화제 주요 행사들이 열리는 해운대 영화의 전당을 벗어나 부산시민공원과 남포동 비프광장, 동네 향교와 김해국제공항까지 시내 7개 지역 곳곳에 영화의 축제를 직접 전하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통일부와 협업으로 통일문화공감행사와 함께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고 부산이라는 지리적 틀을 뛰어넘어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도 영화 상영과 함께 제작자와 관객 대화가 마련됩니다. 동네방네 비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확장입니다. 해운대 센텀 지역에서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그걸 더 확장시켜서 부산 전체로 그다음에 또 국회의사당에서 동네방네 비프를 개최하면서 부산국제영화제 영역을 조금씩 확장해 나간다라고. 영화팬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의 도시 부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유력입니다.